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과 권세 주시고 이 언약 속에 부르신 거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어 줄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안 믿는 가정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성령 충만한 명절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0장 3절부터 6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제목 가지고 말씀 가지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큰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는 괜찮은데 문제, 크고 작고 큰 문제가 영적 문제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 속에 딱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그 불신앙은 어떤 불신앙이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100% 믿지 않는 불신앙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들이 계속해서 의심이 가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문제가 딱 봉착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게 돼 있습니다. 불신앙이 딱 생깁니다. 불신앙이란 말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붙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과 포기하게 되어지고 극단적인 경우는 원망하고 자살하게 되어지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처럼 사단은 이 화전을 써서 결국 믿는 자를 무너뜨리고 또 불신자는 자기 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하는 그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추석 기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이 우리의 생각이 또 견고한 사단의 진이 무너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뭔가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본문 말씀에 견고한 진.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은 어떤 걸 말해주고 있냐면 모든 이론을 말해주고 있고요.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 하나님보다 높은 이론, 하나님보다 높은 생각, 하나님보다 높은 철학, 하나님보다 높은 어떤 사상, 종교, 이게 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게 다 견고한 진인데, 이거를 작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진, 불신앙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40년 동안 삶의 전부가 함축해보면 불신앙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군대, 앞에는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차라리 애굽에 나섰을 텐데 이 홍해 앞에서 우리를 수장하게 만드느냐, 우리를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이 딱그 속에 불신앙이 생깁니다.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4절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탐했던
12 정탐꾼들의 그 보고 내용을 들어보세요. 두명 빼놓고 10명은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굉장히 견고한, 성급이 견고하고, 신장은 장대하고, 그 땅은 화려하고, 우리가 도저히 갈수 없는, 우리 마치 메뚜기 같다고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언약을 얘기해야 되고, 가능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보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민수기 13장에서 보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불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문제가 오게 되어지면, 작은 문제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큰 문제가 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 믿게 됩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집니다. 사실 믿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면 끝나는 건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견고한 진이고 불신앙이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 히브리서 4장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믿음으로 받지 않고 마음의 완고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광야에서 40년 동안 엎드려져서 멸망받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견고한 진인 우리의 생각과 불신앙과 우리의 이론과 우리의 사상들과 세상의 경험이 날마다 무너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옛체질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다는 사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과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의 불신앙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결국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그게 사단이잖아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너도 될수 있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도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그 잘못된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결국 불신앙의 깊은 이면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창조주를 믿지 않게 하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하는 그 가장 큰 근본 원인 속에 들어가 보면 사탄입니다, 사탄. 그게 마태복음 13장 19절에도 보면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말씀이 마음밭에 심기지 못하고 복음이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보면 이 세상 신이 강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이념과 종교와 철학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이라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이론. 여기 절대 진리는 없잖아요, 세상에는 사실은. 절대 진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게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이 결국 불신앙의 산물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날마다 보고만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교만한 것도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오죽했으면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9절에서 29절에도 보면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피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로도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한다. 하나님한테 인정 안 하잖아요. 가장 큰 원죄가 사실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원죄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극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처럼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 우리의 불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하나님보다 또 그리스도보다 창세기 3장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생각과 체질이 얼마나 속에 감춰져 있는지를 드러낸 시간표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신앙은 회개하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철저한 불신앙 덩어리고 죄인의 덩어리고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체질 덩어리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나를 세워 주옵소서. 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만 회개만 하면 믿음이 회복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견고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의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이 뭐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보면 무너뜨리라 했잖아요. 모든 것을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신앙을 허락한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과 한계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불신앙과 자기의 인본주의와 그리고 철저하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을 중심, 성공 중심을 무너뜨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무너뜨림이 진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망의 늪에선 나를 누가 건지리라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심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리잖아요. 그 불신앙만 알고 자백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불신앙에서 일어서 세우셔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지 많은 신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계속 주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주지만 계속 그 고난에 있기를 원치 않죠. 내 인생이 계속 힘들었다. 아니죠. 잠시만이죠. 왜냐하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옛 우리의 체질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시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바로 이 불신앙의 산물이었던 사단의 권세, 이 불신앙을 심었던 악한 사단의 권세, 이 불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했던 사단의 통로가 되었던 이 불신앙을 사단을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에 보면 십자가로 꺾으시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제는 그 393 중에 3초월 말고 3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어주는,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더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지와 왕자 같은 경우도 거지가 왕자로 등급됐는데 왕자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왕자지만 거지로 살았던 행세, 거지로 살았던 생각, 거지로 살았던 삶, 거지로 살았던 모든 패턴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동화에 보면 그렇다잖아요. 이 왕자로 됐는데 이 옥새를 가지고 이 이게 과일 호도를 깨따르잖아요. 그거는 그걸 깨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 밥 먹고 손을 씻는 그 꾸중물을, 그 물은 손을 씻으라는 건데 먹는 거로 생각했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지가 왕자가 됐는데 왕자가 아니냐? 그건 아니죠. 아무리 거지였다 할지라도 패턴이 왕자로서의 어떤 행세나 삶이나 또 생각을 못한다 할지라도 왕자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아무리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있고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조금만 우리의 불신함만 내려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세우냐?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생기를 불어넣어서 에덴의 축복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16장 24절 27절 말씀처럼 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경고케 하신다는 거잖아. 날마다 새로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전인적인 영육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새로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거룩히의 지으심 받은 자로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불신앙이 오는 것은 다시금 세우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불신앙을 가지고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무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은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그 불신앙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면,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면, 십자가의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간다면 그 불신앙은 여러분을 세우는 통로가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새벽에 일어날 때 제일 좋을 때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가 어떻고 우리 삶이 어떻다 하고 우리 체질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사야 53장 1절 6절만 생각했는데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밀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밀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만 누린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날마다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복음의 완전한 자로 서밋으로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전도자로 교회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리더자로 서밋으로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재창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대속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들어가면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사야 61장 3절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영혼, 여러분의 영혼, 정신, 마음, 육신, 삶이 포로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되어야 됩니다. 갇힌 곳에서 노예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눌린 곳에서 노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아야 되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삼구삼 아니겠습니까? 삼구삼을 누리게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속에 삼초월과 보좌의 축복, 시공의 축복, 이삼칠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맡고 있는 어느 대륙 보니까 9시마다 정식 기도를 계속해요. 정식 기도를 9시마다 한 15분 이렇게 대륙별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인도하시는 그 기도를 하면 가슴이 뭉클해 눈물이 나요. 아 정말 이 장로님들이 기도에 인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순수하게 2, 3, 7 나라 5천 정도 또 그 다섯 개 대륙뿐만 아니라 또 저희 맡고 있는 대륙에 보면 54개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져. 그게 삼초월 아니겠습니까?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2, 3, 7 빛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생명, 하나님의 생기, 에덴 생기, 그 다음에 생기의 축복을 주르고 삼전무, 나, 교회,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삼시대, 목회자를 통한 강단을 통해서 또 중직자들은 현장 살리고 산업의 응답을 받고 그 중에 나오는 거 보니까 축복이다. 그 대륙별 찬양대 그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장로님 보니까 다섯 개 기도 제목을 했는데 복잡한 것 같은 심플한 것 같아요. 하나는 원네스 대에서 기도를 망대 세우자, 뭐 선교 망대 세우자. 그리고 이 대륙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선교 응답 받자.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대륙별 찬양대를 통해 가지고 원팀 되어서 237 나라에 그 망대 세우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진들, 우리 집사님, 청년 보니까 암으로 이렇게 투병 중이더라고요.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창조의 능력을 회복되라고 믿거든요. 출연진을 이렇게 기도하고. 얼마나 마음이 되든지. 여러분,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라 그랬잖아요. 불신앙의 흑암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지만 우리에게 있는 새로운 하나님께 세우시길 원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는 100% 절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희망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는 100% 무능할 때 100% 가능성이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동업자가 아니잖아요. 물론 사역은 동업자지만 나는 100% 죄인일 때 100% 구원이 필요한 거죠. 나의 수준, 노력, 관계없어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이100% 절망, 100% 무능, 100% 죄인, 나는 수준이 100% 수준이 못 미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더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내 노력, 어느 교단처럼 내 노력, 알리면 주연처럼 내 노력 50%, 하나님의 노력 50%, 그러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뭐 필요 있겠습니까? 내가 100% 무능하면 100% 전능자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함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